웃음만발 광동 백미 식도는 게임이 시작된다. 숨겨진 웃음의 1인기를 찾아 달리고 또 달리는 개그 유기빵. 벌칙맨을 환하게 한 그 숨기업을 맛보게 되리니.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할머니의 정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우리 기막힌 매출 바보 체력장 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입수가 지금 좋아. 네, 그 첫 번째 게임 우리 이 제기차기는 이제 그 제가 우승하는 걸로 그 결말이 났고, 이 전력 질주 후에 요 선안에 딱 멈춰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 출발선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다 임의로 그려진 결승선에 정확히 멈춰서는 게임. 멈추지 못할 경우 벌칙맨의 처절한 응징이 가해진다.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요, 예, 그 전력 질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아,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네, 제가 판단해요. 와. 아무리 봐도 전력 질주가 아닌데 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길이가 길어야 한 50여 메다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를 다시 뛰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번 게임 빨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전력 질주의 발딱 승리! 발딱 승리! 발딱 승리예요. 근데 MC가 하면 임팩트 하지가 않아요. 자! 딱 넘어가면 딱 맞고 딱딱 임팩트 하지. 진행을 봤잖아. 아, 그럼 여기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총평? 충고? 장동민 씨는 약간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로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루즈해. 아, MC가. 루즈. MC가 딱딱딱 기승전결로 딱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꽁트 같다. 알았어. 작고 굵게. 작고? 작고 굵게. 혀가 짧아서. 혀가 짧아요. 주로가 얘기한 대로 어떤 거 표준어를 써서. 아, 그러니까 예, 기가 막힌 뭐 이런 뭐 방맹임. 방맹임. 저는 뭐 비록 뭐 지금은 아직 미흡하지만 좀 뭐 세윤 씨라든가 뭐 김대희 선배보다 미흡하지만 또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반면에 나아질 수 있는 폭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아, 멋지다. 일로 와. 마무리. 빨리 진행하세요. 진행해요. 자, 우리 유상무와 함께하는 전력 설치 후에 발딱 서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 진짜. 저거는 방송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출발! 아, 진짜 힘들다. 대원 김대희 선수가 MC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희 선수 출발을 얘들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선수. 얘들아. 출발! 너무 멋지요. 자, MC 다시 화이팅! 야, 정국이 잘할 거야! 진정한 MC! 야, 정국이 화이팅! 화이팅! 자, MC 화이팅! 자, MC 장! 우리 전국 1등 유세윤 씨! 우리 전국 1등 유세윤 씨! 어봐! 야, 야! 하! 유상무! 유상무? 이름을 바꿔! 이름을! 자, 뭐라? 제 유상무 씨가, 이번에 3번 타자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무! 준비됐으면은, 출발해 주십시오. 아우, 빨라. 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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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 가. 때릴 각을 안 준다.
간다. 때려가면 안 줘. 때려가게. 때려가면 안 줘. 좁혀, 좁혀. 좁혀, 좁혀. 좁혀. 앞에 붙어봐, 붙어. 이게 한번 나올 때 너무 빠르니까 잘 안 돼요. 자, 준비됐어요? 장훈 씨 유행 한번. 예, 너. 살기 깔 거냐, 뭐, 대충 뛰었다 쓰면 되지, 뭐. 자, 빨리 출발, 짜증나니까. 자, 출발! 그걸로 쓰면 안 되는데, 딱으로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아니. 여기서 뭐, 안 되는데, 다 한 번에 쓰면 안 돼. 아니, 다시 치네. 오, 여자 뛰는 거 같아. 아, 이거 힘들어. 재미없다. 아, 아 왜? 아! 아, 잘못했어. 아, 아니, 여기서 뭐, 어. 왜 그만 때려. 형, 여기 딴 거 뭐 할 거 없어? 어? 다른 거 뭐, 다시 넘어지든가 뭐 그런 거 하자. 넌 요 라틴아. 무슨 넘어지지? 아, 걸렸다. MC는 책임을 줘야 돼. 그렇죠. 이 코너가 살게. 빵! 한번 넘어지는 거. 넘기는 카멘트가 한번 배워. 제가 요번 코너에 그, 코너 MC로서 히든 카드. 오. 홍인규 씨를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홍인규. 자, 그래. 자, 홍인규 씨. 우리 홍인규 씨. 자, 계속해서. 아, 부담된다. 자, 우리 몸개그의 히어로 홍인규 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좋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전원 탈락! 제 게임에 돌입한다! 이거 어떨까요? 우리 MC한테 제안하는 건데요. 전력 질주하여 결승선에 놓인 철퇴의 망치를 선점! 벌칙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 자에게 벌칙을 가한다! 김진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김진 호각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심사가 뒤틀린 모습이. 어, 발. 발. 뭐야! 뭐야! 어, 약간 긴장된다.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보는데? 형,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보지. 어? 우리 셋이 달리기 처음 해봐. 달리기? 뭐야? 뛰어왔어요. 야, 일로 보라, 일로 보라, 일로 보라, 일로 보라, 일로 보라. 좋아. 야, 그러면은 결승으로 다섯 개 놓고 제트맨 한번 하죠. 저 엎드려 있다가 휙 풀면 일어나서 가기. 그래. 다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못 잡는다고 도망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때려. 알았어. 여기 네모 안에 도망가면 안 돼. 오케이. 도망가면 안 돼.
저기 코너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코너인데 아주 의미가 깊은 코너입니다. 그러네. 할머니 인규야. 할머니 우리 많이 해 봤거든. 우리가 다 유리하지. 유리하다. 메시지 왔다. 멧돼지가 왔다고. 아, 이것도 정겨워 또 지금 같은데. 아, 정겹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너의 MC는 제가 특별히 우리 김준호 씨에게 우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에게 문자를 가르쳐 줍시다. 아니 가르쳐 줍시다가 뭐야? 가르쳐 줍시다. 할머니에게 문자를 가르쳐 줍시다의 김준호입니다. 이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분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 우리의 인내심 약간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심도 기르고 네. MC로서 그리고 또 어른들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고 노인 공경을 기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문장을 쉽게 설명하는 또 말주변 네? 말주변 말주변 그러면 우리의 어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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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인내심, 두 번째 노인 공격, 세 번째 어휘력. 야,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요 코너 진행하도록. MC 되기 위해서. 어휘력. MC 김혜영. 팀을 두 팀으로. 아까처럼 유부남 팀, 총각 팀 나눠가지고 할머님 두 분 모셔가지고 배틀 형식으로. 우리 감독님께 문자를 보내는 형식으로. 한쪽은 더 웃긴 밤. 더 웃긴 밤. 3까지. 3. 그리고 한쪽은 기막힌 외출. 다섯 글자를 누가 먼저 보내느냐. 전화번호가. 아니, 전화번호 몰라? 가수 어떻게 전화번호 몰라? 매일매일 문화 인사드리고. 몇 번? 매일매일 내가 문자로. 감독님, 식사하셨습니까? 몇 번? 자,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 코너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보죠? 자기가 MC본 첫 번째 코너. 자기가 MC. 자, 제가 MC본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저희 다 아시죠? 알죠.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 자, 준비하시고, 액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액션 영화 지금. 아 근데 저한테 이런 걸 시켰어요 제작진이. 카메라 들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출연자가 말을 해야지. 어? 여기. 예? 작가 형. 왜 저한테 이런 걸 시켜요? 아 나 진짜 죽겠네. 제가 카메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유상욱 씨밖에 없어요 저희 셋 중에. 어울려요 어울려. 아유 그런 걸 잘한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이거? 아. 잘한다. 저 잘하죠. 아 예. 거기서 본 거 있어가지고. 제 다음 주부터 감독님 네. 그 제 밑에 제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신가요? 아! 감독님한테도 아. 네.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 저희가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가르쳐 드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은요 그 손녀딸한테도 보내실 수 있고 손자한테도 보내실 수 있고 하실 거예요. 저희가요 자세하고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 문자 메시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하세요? 확인할 땐 이렇게 열면 나오니까 아 열면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그거 지워지면 그 다음에 찾지를 못해요. 아 그럼 누가 모르고 한번 열었다가 다시 열으면 아이구야 아이구야 못해 못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약속 장소 같은 거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보고 야 이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뭐 그 저기 봉투 어? 그거 누르면 된다 근데 아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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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봉투 봉투 누르시면 돼. 여기서 봉투 그림이 어느 거죠? 어느 거 보이지만 그게 안 보인다. 봉투가 아~ 요게 봉투 요거예요? 아니 요거? 여기요. 조금 맞아. 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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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요. 그 지금 시간이 좀 없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문자 보내 줄지 아세요? 핸드폰 문자. 나이가 들으니까 머리에 감퇴가 됐거든. 아. 그래. 아. 자,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배터리 좀 갖고 갈게요. 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아, 예. 시간이 빨리 해야 돼.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잠깐만. 여기 편지. 편지 눌러주세요. 편지 보이세요? 편지. 편지 뭐야? 편지 마크. 아, 눈이 어두워. 아, 어떡하지? 아, 편지. 이거 어떻게 해? 네. 자, 일단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면 집어보세요. 예. 네, 아, 왼쪽 메뉴. 왼쪽 메뉴. 예, 그거. 아, 좋다. 아, 아 그거를 딱 눌러주세요. 예. 세게 눌러요. 예! 오, 바로 뜬다. 바로 떴다. 오, 바로 뜬다. 길게 눌러서 그래. 어, 길게 누르면 돼요.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을. 확인? 이거? 확인. 아니, 그거 아니, 그거.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아니, 아닌데요, 아직. 아, 아직 아니. 아니. 아, 안 떠. 잠깐만요. 살짝, 살짝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오, 왜 안 뜨지? 아, 다시 그러면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엔 요거를 누르세요. 수화기 버튼을 누르시고 엔 예. 여유가 있으시죠? 여유. 요거 여기 편지지 다시 한번 살짝 빨리 시간이 없어요. 예, 오 됐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 기억 보이세요? 기억. 아니 그거 아니 그 밑에가 그 밑에 예. 기억. 아! 나 잘하지. 예, 나 잘하지. 예, 잘하십니다. 이 옆에 그 옆에 거요. 원래 기 막힌 외출을 지금 써야 되겠지? 아, 요거. 아니, 그건 지우는 거예요. 요거. 예. 기. 오케이. 오, 기. 기 있었고요. 여기. 마. 미음. 여기. 7번이 미음이 있어요. 아. 마. 예. 예.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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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눌러. 주워 누르면 안 돼요. 어, 지워. 치워. 기 막힌 외출. 아이, 막 누르지 마세요. 안 돼요. 김칠칠 됐어요. 김칠칠. 길게 누르시면 이게 번호가 눌러져요. 아유, 왔잖아. 아이, 괜찮습니다. 지우시고요. 네, 다시 다 지우셔야 돼요. 지움을. 지움 써있죠? 그 위. 예, 예. 아, 없나? 네, 한 번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고. 예. 한 번 더 누르시고. 다 지웠네요? 예. 다 지웠네요? 예, 예. 자, 그럼 다시 기막힌. 기. 기억. 1번이요. 여기 1번. 살짝 한 번만. 기. 한 번만. 살짝만 눌러. 톡톡! 하이마니 톡톡! 아니, 톡톡! 그렇지 않다. 옆에 2번은 한번 살짝 새 메시지. 보이세요?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새 메시지. 여기? 아니, 요거. 여기 지금 눌렀었거든, 근데? 응. 밑으로 내리는 게 요거. 네. 요건. 네, 그렇죠, 할머니. 한 칸 내리세요. 요건 눌러요? 어, 그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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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인이에요, 여기 확인. 아,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데 이걸 비밀번호를 유대인 폰인데 할머니가 이걸 풀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지금 큰 난간에 부딪히셨어요. 네. 자, 보세요. 저, 잠시만요. 할머니 이거를 할머니가 해킹을 하셔야 돼요. 어? 정말요? 진짜요? 자, 그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5일. 아, 나 걸렸어. 5, 1. 그렇게. 야, 됐다. 유세윤 씨가, 이거 비밀번호 예, 리얼 찾았습니다, 이제. 리얼. 연속 두 번, 5번 연속 두 번. 5번을 연속 두 번. 아, 자, 이제 이거를. 아, 자, 우리. 아. 감독님께. 아. 자, 잠시만요. 자, 한번 찍겠습니다. 제대로. 끝으로 한 번 자, 요거를 감독님께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밑으로 내려서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럼 요거 누르세요. 밑으로. 요거. 아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위. 지금 위에. 네. 위에. 아니, 지금 아니에요. 예, 누르세요. 네. 요거. 네. 아니, 그 밑에. 예. 아니야, 그거 사이. 예, 그거요. 예. 오, 컷. 오, 컷. 오, 컷. 어우, 꺼진 줄 알았어. 꺼진 줄 알았어. 꺼진 줄 알았어. 꺼진 줄 알았습니다. 예, 다시. 엔드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예.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와, 됐다. 예. 오케이. 아, 그냥 번호 눌러도 돼요, 바로. 아, 바로 번호 눌러도 돼요? 공인, 이 번호 있잖아요. 예. 그래요, 이거는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수학도 이해를 해야지 그냥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이게 안 보이셔가지고 근데. 아, 네. 할머니 여기 뭐 글씨를요. 여기 보면은. 자, 할머니 그 전에 한번 이거 한번만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여. 자, 할머니. 자, 갑니다. 여. 자. 야. 아, 좋아요. 할머니 여기를 그 여기 보면은 이게 너무 조그만다 그죠 할머니? 예. 이거 요 옆에 조그만 거 기억 니은 이런 거 안 보여? 안 보여. 아 네, 저기 할머니 그럼. 친구분은 없으세요? 할머니밖에 없으세요? 네. 할머니. 네. 철이 갔잖아요. 네, 저 할머니 바꿀게요. 저 할머니 바꿀게요. 아, 됐다. 이제 9번. 9번 누르면 돼요. 9번 누르시고. 그리고 전송을 누르시면 돼요. 왼, 오른쪽 맨 위에. 오른, 아예 그거만. 아예 오른쪽 맨 위에. 오. 할미가 엔딩을, 오. 한다. 어디 있어? 박수만 빌린다. 오. 아! 아!
할머니야. 자, 저는 궁금한 게 네. 저쪽에서 저희는 설명을 할 때 누르시라고 했거든요. 1번 누르시고 2번 누르시고. 아,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죠? 왜냐면 이 코너의 취지는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이건 아니다. 다음에는 결국 혼자서 못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보낼 수 있어요. 할머니 아까 편지 누르시고요. 아까 알려드리죠. 네. 네 그대로 자, 하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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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저희 인정할게요. 이거 봐요. 네. 우리 했죠. 아, 이겼죠. 아니, 아니, 방송용으로 카메라 안 보니까 자 했죠. 와. 아, 우리 할머니도 방송 하세요. 자, 할머니 카메라 다 본다. 아까 한 거. 야. 야. 선생님은 사람이 죽어서 나갔대. 박주 멘탈이 격동 50초. 야. 저는 해. 빨리 시작하면 갑시다. 아니. 좋아. 저희가 평소에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뭐야? 아싸. 기막힌 외출은 곰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곰TV라고 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오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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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